갈보리 교회 UR1부 예배 에티켓. 주변에 있던 장난감과 인형들을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드려요. 우리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신나고 즐겁게 찬양해요. 귀를 쫑긋 세워 말씀을 들어주세요. 광고도 꼭꼭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약속!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사님은 창문을 열고 바람이 살랑살랑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지난주 예배 때 성전에서 함께한 친구들이 무려 12명이나 되었어요. 많은 친구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만큼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까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도 즐겁고 신나게 함께 드려볼까요? 어, 예! 좋았어요. 먼저 우리가 오늘 새로운 찬양을 배워볼 건데요. 함께 일어나서 율동하며 찬양해볼 거예요. 이 찬양은 우리가 여름 VBS 주제가 담긴 찬양이에요. VBS를 참여한다면 이 찬양은 꼭꼭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보물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한 찬양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해보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곡은요. 하나님의 보물!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찬양할 곡은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 안에 쏙쏙쏙 들어가길 소망하며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신나고 즐겁게 율동하며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내 맘에!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함께 모여서 모두가 예배하기 어렵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친구들이 꼭꼭 예배를 통해 간절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전도사님이 크게 읽을 테니 우리 친구들 귀 기울여주세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기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었어요 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오늘 아주 아주 멋진 성경책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 성경책이 뭐냐면 바로 짜잔, 이 성경책은요 언니 오빠들, 선데이 스쿨 언니 오빠들이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주 멋지길래 전도사님 것도 하나 챙겼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책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짜잔! 우와, 그림도 있고요. 아주 아주 멋져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 이 성경책을 전도사님이 왜 가지고 왔냐 하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에스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준답니다. 에스라의 성경에는 전도사님 성경책처럼 생겼을까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림책처럼 생겼을까요? 어떠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생겨서 하나님의 법이 이 안에 적혀 있었대요. 과연 에스라는 이 두루마리처럼 생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주었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해요. 만세! 만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완성되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벽과 성문을 수리할 수 있었고 완성시킬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였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모였어요. 그들은 모두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었어요. 해가 막 떠올랐을 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어요. 에스라는 나무로 만든 강단에 올라섰어요. 몇 사람이 나와 에스라의 왼쪽과 오른쪽에 섰어요. 에스라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루마리를 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어요. 심지어 선체로 에스라의 말씀에 귀 기울였어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은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어요.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졌어요. 그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이 너무너무 슬프고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날, 특별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마십시오. 이 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즐기십시오. 이 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서 잔치를 준비하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즐기십시오.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도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백성들은 에스라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잔치를 준비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달콤한 음료를 마시면서 즐겼어요. 사람들은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에스라에게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야겠다는 일을 꼭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되었을 때였어요. 멋지게 완성된 이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맞춰온 에스라는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 모두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을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낼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다면 기도로 약속해 볼까요?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해요.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에 나온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지난주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즐겁게 예배 드렸는지 우리 함께 영상을 통해 볼까요?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서 빨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광고가 있어요. 우리 VBS가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함께합니다. 우리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여 신청서를 꼭꼭꼭 작성해주세요. 진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기대해주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두 눈 감고 기도 선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도 즐거웠나요? 예! 좋았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지길 소망하며 우리 다음 주에 봐요.